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국회 과방위 관련 현안들을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출장 끝내고 조금 전에 귀국하셨다면서요, 의원님?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침 또 과방위 전체회의가 또 있어서 맞춰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네. 여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인터뷰에 응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미국은 왜 갔다 오신 거예요? 아, 미국, 이게 이제 오래전에 기획됐는데, 미국 의회 기구 중에, 네. 내셔널, 엔다먼트 포 데모크라시라고 미국 전미 민주주의 기금이 있고, 그것도 네. 그 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관 중에 이제, NDI라고 전미 민주주의 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NDI라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는 매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전 세계에서 그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전 세계 360명 정도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말하자면 미국 민주주의 자랑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장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요즘 미국 민주주의도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뭐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다 연설을 나와서 그렇죠. 예. 연설을 하고 또 기간 내내 외국인 외국에서 온 지도자들을 만나는 그런 장입니다. 그게 이제 마침 여당의 두 명, 야당의 두 명, 그리고 또 우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까지 다섯 명이 초청받아서 다녀왔고요. 다녀온 김에 이제 마치고서 워싱턴에 가서 그 우리를 초청했던 그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가 우리 이제 한국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른바 네, 데모크라시에 네. 대해서. 양국 의회 간에 그런 지금 양국 내에서는 의회 정치가 서로 막 갈라져 있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민주주의를 좀 서로 공유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확산해보자 뭐 그런 논의도 잠깐 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안에 대해 좀 그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예. 오늘 최고의 관심사는 MBC 박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두 건의 신청에 대한 네네.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은? 법원 판단이 이미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이제 절차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박문진, 이제 박문진 이사의 법을 보면은, 9명의 박문진 이사가 있죠. 이사 중에, 이 박문진은, 이사회는 임기가 끝나기 1개월 전에 후임 이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또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당사자들은 보면은 그게 이제 다섯 명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해야 될 일을 두 명이 했다. 그래서 두 명이 했고 그 과정도 뭐 통상했던 기간에 뭐가 어긋나고 하는 건데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핵심은 두 명의 방통위원이 왜 이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했느냐, 선임절 진행했냐가 핵심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네.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볼 때는 아마 방통위에서 입장은 방통위 다섯 명을 구성해줘야 되는데 이 다섯 명을 중에서 두 명은 위원장과 위원 한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세 분은 국회가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의결하고 추천해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방통위 이게 묻기 힘들다. 이런 요지가 있어서 방통위가 빨리 5인 체제로 복원하면 될 일을 이걸 효력을 다투는 것은 특히 방송통신, 저 방문진의 이사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 임기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만큼 방통위의 업무가 적법했다고 하면은 이제 가처분 시정이 기각될 거고요. 예. 만약 그 중에서 이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뭐 회의 기간 중에 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자를 한다면 이제 본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 이 가처분 결정 신청을, 낸 분들이 이제 두 부류인데. 그렇죠. 예, 예. 근데 만약에. 네네. 지금 이제 그 두 건이 접수가 돼서 두 건에 대한 판단이 각기 이제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재판부가 다른데. 그렇죠. 네네. 두 개의 재판부에서 공통된 인용 결정이나 공통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물론 심플해지긴 하지만.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는 인용, 하나는 만약에 기각으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분한 또 소송까지 가겠죠. 효력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현재 방문진 이사진입니다. 이분들은 네. 임기가 사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임기가 끝난 분들이 후임 이사를 정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나는 더 하겠다. 이제 이걸 다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방문진법에 후임 이사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현 이사가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법에서 좀 약간 장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분은 신청했는데 이번에 이사 선임을 되지 않은 분들 두 부류인데 네. 그 각각 다른 게 나올 것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완 소송을 지켜봐야 되는데 어느 경우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가 복원되면서 어느 경우든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여간 일단 그 하나라도 그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 방통위의 새 방무진 이사 선임의 효력은 정지되는 게 맞죠? 그렇죠. 법상은 정지가 되고 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제 본안에 대해서 본안 그렇죠. 판단까지 하게 되겠죠. 그런데 본안 소송 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방통위가 5인 체제가 구성이 돼가지고 뭐 새로 선임을 한다든지 뭐 네.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셈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5인 체제가 구성이 조만간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빨리 그건 민주당의 결심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제가 계속 이제 방통위, 우리 저 과방위 간사가 되어서, 네. 이걸 왜 헌법소송을 하고 이걸 왜 가처분 소송을 하느냐. 이것은, 원인 자체가 민주당이, 방통위원 5인 중에 3인, 그것도 이제 그 중에 여당, 제1당이, 여당이 야당입니다. 1당이 아니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 2명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문제다. 그래서 네.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는데 그걸 스스로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2인 체제를 굳이 만들어서 더욱이 그뿐 아니라 여당에 추천할 수 있는 한 명까지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2인 체제를 가지고서 불법성을 탓하는 것은 이건 원인 제공자가 거꾸로 탄핵도 하고 무슨 소송도 하는 적반하장격의 소송이자 탄핵이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요지는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사실 탄핵하기 전에 빨리 추천을 해서 어기를 하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5인 체제가 금방 복원됐거든요. 그런데 네. 현재 위원장을 하루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틀이었나요? 이틀인데 예, 그 방심이 저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이 불법했다고 그 한 건으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 탄핵을 해놓은 상태고 또 이 저 관련 인사들이 또 저 가처분 신청해놓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예. 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야당 네. 추천목 두 명 추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또 쟁점들이 네. 여당 추천목 한 명. 네. 이 한 명은 또 국회 표결이 안 되면 추천이 안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 최민희 위원장께서 네.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난 여당 간사로서 그건 당연히 법적 절차대로 국회가 구성 추천을 해야 되고 추천할 때는 당연히 야당목 두 분뿐 아니라 여당목 한 분도 함께 의결에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국회 추천했으니까 그걸 동시에 하자고 했는데 그건 뭐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서로 쟁점이 없는 사안입니다. 없는 사안인데 네. 그건 뭐 여야 원내대표간에 이제 그 이 시기를 맞추고 해서 여당도 지금 이제 공모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공모 지켜버릴 일인데 다만 지금 일부 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뭐 위원장의 탄핵은 무한정 지연시켜 놓고 네. 여당 추천하지 않은 채 야당목 두 명만 추천해서 국회가 다수당이니까 다수당 의결을 통해서 하겠다. 이건 정말 꼼수고 그건 뭐 민주당도 스스로 비난을 자초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결국에는 결국 5인 체제가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계속 불안이라는 상태로 남는 일이죠. 그래서 살려고 그러면은 예. 다행 재판에 조속한 종결과 함께 네. 5인 체제를 빨리 복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야가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2명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냥 임명하는 게 담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우선에 더 중요한 것은 여당 추천목 한 명하고 함께 의견을 올려야죠. 예. 의원님께서 방송특위 구성을 제안하셨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아 이게 하도 처음에 이제 그 국회의장께서 7월 초에 이렇게 국회가 한번 논의해보자고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예, 예.
마침 제가 2021년에 21대 국회 때, 그때는 이제 언론중재법이 큰 현안이었습니다. 8월 내내 민주당이 이제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배소 5배를 넣는 그 엄청난 징벌 조항을 넣어서 추진했을 때, 당시에 뭐 국제, 유엔 단체에서도 걱정을 하고 해서, 그 어떻게 했냐면은 9월 한 달 내내 여야 동수로 4대4로 뭐 거의 무한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그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은 여야 동수로 국회의원과 또 각국 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해서 한번 우한 추천한 세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논의 2007년에 그러면 얼마 전에 있나요? 우원식 의장이 제안했던 걸 받지 왜 안 받으셨어요? 그럼 정부가. 아, 우원식 의장은 그때 그와 다른 그 비중이 다른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뭔가 하니까 지금 방문진법에 따르면은 방문진은 이사의 이사 임기 종료 1개월 전에 요청하도록 돼 있고 1개월 전부터 방문진 이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중단하라는 것은 그건 법 그리고 우리가 여야가 이렇게 특히 여당에서 법에 정한 일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 좀 알겠습니다. 예, 좀 등가성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예. 의원님이 방송 특위를 제안하실 때 당 네. 지도부 내지 더 나아가서 용산하고 좀 조율을 거친 결과로서 제안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원님의 개인 판단이었던 건가요? 그건 이제 당시의 개인적인 판단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21대 국회 때 언론중재법으로 여야가 팽팽히 맞설 때 예, 예. 그 당시의 경험을 제가 22대 국회의 원내 지도부들과 또 국회의장께 제 제안을 이걸 말씀드린 것이죠. 만약에 네. 그래서 민주당이 받을 용의가 있다면 당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할 수가 있죠. 만약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거의 뭐 오늘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오고 하면은 네. 상당 부분 쟁점은 이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지난 근 3개월 동안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국회 방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 5개 주제가 있는데 지금 방송도 방송 지배구조 하나 가지고 3개월 내내 끌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법안들이 지금 상정도 못 되고 심의도 못 되고 있거든요. 두기 이제 예산 심의도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이게 정 국회 가방의 전체를 스톱시킬 일은 아니고 네. 그걸 정말 분리해서 논의하자라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정 뭐 8월 9월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가지고 팽팽히 밀어붙인다면은 국회의장이 그런 지혜라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좀 더 나가서 지금 상임위 있잖아요. 네. 상임위를 네, 네. 쪼개자라고 하는 주장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더 나아가서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위원회고 통신위원회고 쪼개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가 방송통신이 융합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지금 쟁점은 뭐 융합현상에 대한 그 쟁점이 아니라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방송위원회, 그 방송, 자,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를 둘러싼 지금 걱정과 논란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만 특별위원회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정말 여야가 이렇게 원한다면은, 합의가 된다면은, 과거에는 이제 문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체위에 이걸 예, 맞아요. 두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합의제 기구지 않습니까? 예, 예. 합의제 기구라고 한다면은, 그 뭐 정무위에, 금융위도 정무위에 있으니까, 예. 뭐 그럼 그건 뭐 제가 재선 의원이고 여당 간사가 이야기할 대목은 아니고요. 다만 기구로 하자면은 네. 국회 차원에서 한번 방송이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을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네. 비슷한 유관 그 상임위원들로 먹는 방법이 어떠냐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럼 또 그 상임위원들 또 마비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점으로 네. 가볍게 짧게 만약에 네. 방송과 과기 정통을 나눠서 상임위를 나눈다면 네. 의원님은 어느 쪽을 희망하십니까? 저는 사실 방송 때문에 이게 오게 됐는데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이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을 겁니다. 이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선호가 거기 훨씬 높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방송이야 뭐 쟁점만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은 배울 게 많죠. 아 거기를 예. 희망한다는 뜻 같네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